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문화혁명의 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변환 때 어떤 것이 지금까지 지금 사회주의 중국을 이끌어가는 교육 정책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66년 5월 7일 그 문화혁명이 시작됐는 때,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그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 교육은 반드시 무산대중의 정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집안, 훌륭한 환경에서 뭐 자란 이런 사람을 현명하고 공부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무산대중 그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기회 없어서 그런 환경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의 그 평등한 권리로 이끌 것이냐. 이것이 그 무산대중의 정신을 무엇과 연결해서 꼭 생산노동과 연관해서 교육해야 된다. 이게 오늘까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혁명 진행 과정이 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나누어 보면은 66년에 시작을 해서 68년까지 3년간을 혁명 기간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혁명 그 전환시키는 것이요. 그 혁명에는 뭐가 붙어? 반드시 힘, 폭력, 설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강력한 실천 능력을 발휘하는 기간이었다. 그 홍위병이 전국을 다 휩쓸던 시기, 68년까지. 그 69년서부터 73년까지 5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달성되는, 확정되는, 이것만큼 하면은 시골 어느 동네까지도 그 이장 반장이 갑질을 하지 않고 상의를 해서 그 동네 어떤 사람과도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그 구조를 정착시키는 시기였다. 그 74년서부터 76년까지 3년은 76년 9월에 모택동이 사망하는 때, 76년까지 3년간은 혁명 과정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점이 뭐냐?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점이 부족됐는가? 이런 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특히 76년 모택동 9월 9일에 사망하고 그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교육의 목표가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지도하던 사상이 이 새로운 세대에 어떻게 적용됐고 적용될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교육하는 과정이 강력하게 두 개의 세력이 충돌했다고 그랬죠. 혁명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왕조 시기에서 그 교육한 것은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잘 듣고 그 훌륭한 사람이 한 얘기대로 순종을 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교육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문화혁명 이후에는 그렇게 가리켜서 공부한 계층과 전혀 공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노동하고 노예로 살아오던 이런 아무것도 없는 대중들을 어떻게 인간답게 그들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핵심 용어가 쟁점이 혁명을 더 많이 배운다. 어떻게 혁명할 건가? 혁명을 더 많이 배울 것인가와 혁명이란 더 많이 배우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론이 충돌하더라. 이 뜯어 고치는 이것을 배우자. 한쪽에서는 혁명이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하자. 이러한 문제로서 두 가지의 그 그룹의 이해가 충돌되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표어가 이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뒤에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난 문제부터 하자. 점진적으로 부작용 없이 서서히 설득하면서 하자. 점진적으로 이상적으로 실천하자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지둔하게 아주 느리게 세상이 발전하더라. 다른 한 가지 표현은 정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이해하도록 설득해서 변형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변화도 없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들은 비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게 아니라, 폭력으로, 이러한 세력이, 지금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골에 가보면은, 이장 반장이 갑질하는 게, 시골 전통적인 그 마을에서는 강하게 남아있어요. 어떤 문제나 시골 동네에서, 뭐를 이렇게 면회나 군의 행정처리 요청을 하고 뭐를 제시를 하고 하려면 반드시 이장의 도장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와라. 이런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시골에서 그 집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슨 일만 나면은 요즘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길이 이렇게 물이 내려가서 팽기고, 파이고, 그러면 자동차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럼 이 길을 좀뭐 면에서 장비를 대서 고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장을 통해서 오는데 이영 그냥 미안하고 불편해서 그거 어떻게 그냥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만 원씩 걷어서 뭐 담배라도 한 보루 아니면 점심 어디 준디 가서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 근데 그거를 보고 역시 이 전통적인 시골의 그 풍조는 그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관료들이 와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어를 할 때, 우리 누구나 시골에서 농주, 밀주, 술을 담아 먹지 말아라 이럴 때 술을 담아 먹다가 들켰다. 사내가 나무를 비지 말라 이러는데 나무를 한 짐을 이렇게 해다 놨는데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돼서 그 면회 파출소에 언제까지 나오셔 이러고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 그 지적받은 사람 혼자는 그걸 파출소나 면사무소를 못 가더라. 반드시 이장이 데리고 이장이 가서 이러이러했다고 설명을 해주고 이장을 앞세워서 이장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옆에가 서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우리나라 농촌 구조도 그런 형편이다. 내가 살고 있는 그저 시골 가평 뭐 이쪽인데도 그런 형편이야.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 저 서장이나 신강이나 운남성 이런 산골에는 그 모택동 혁명 이후 유명한 이야기가 중앙에서 무엇을 해라 공문을 발송을 하면은 공문이 마을 이장한테 송달되는 전달되는 시기가 모택동 문화혁명 이후에 됐다는 그 이전에는 중앙에서 무엇을 지시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전달이 돼도 읽는 사람들 문맹 거의 7, 80%가 문맹이고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글을 그 공문을 읽고 유리한 거는 자기들이었고 불리한 일이라는 것만 모르는 사람들의 귀에 전가하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던 게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 중국을 실천을 했는데 66년에 갔을 때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으로 설득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이 천천히 하자 이러는 게 기득권 세력의 문제였다면은 이 무산 대중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원제 나 죽고 내 아들 딸들도 늙어 죽은 데미도 변화 안될 것이다. 이것 때려 부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이러한 운동이 이러한 운동에서만이 급진적으로 도약을 커다랗게 도약을 하더라는 게 문화혁명에서 나타난 효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순과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는 함께 알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상의해서 보다 바람직한 것을 우리가
창조해내자,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비판적 그 변형, 창조라고 그러는 거죠. 그 생산 균형을 맞추는 뒤에 그 변형법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양은 질로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다 아시는 거죠. 양은 질로 변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미통당 국회의원이 많을 때는 미통당이 끌고 가던 정책이 진행이 됐지만은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 민주당 이러한 변혁을 위하는 세력이 뭐 180명 적어도 3분의 2 뭐 이 정도 선이 됐다. 이러면은 뭐가 늘어났어요? 양적으로 팽창이 됐다. 양적으로 발전이 됐다. 그 양적으로 발전되면은 뭐가 변해? 질적으로 변한다. 질이 변하니까 지금 모든 우선 뭐가 눈에 띄게 검찰 개혁하자. 검찰이라는 게 먼저도 지적했지만은 일제시대 해방 이후 미 군정 3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승만 정권, 여기에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던 이런 권력 구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걸 고치지 못했다가 지금은 뭐예요? 상당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거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별스러운, 뭐 인간성이 잘못됐다. 뭐 전체주의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숫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고치자 하는 뒤에 찬성을 하면 고쳐야지. 소수가 아예 그거 찬찬히 하자. 그제 지금까지도 그냥 해왔는데 그렇게 갑자기 고치면은, 혼란이 생기니까 천천히 하자. 이런 내용.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기득권 세력은 좋지만은 이런 속에서 자기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던 불리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이 양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자. 이러한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은 내용이 달라진다. 이게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양이 늘어나면 질로 변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이 철학 용어지요. 그래, 74년 4월이 됐을 때 비린비공 운동이라는, 비린비공이라는 얘기는 림표라고 하는 모택동의 후계자로 지명됐던 장군. 이 사람이 모택동 그 문화혁명 운동의 그 선두 지휘자로서 이끌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 보니까 모택동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빨리 차지하려고 하는 뭐 잘못된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식구들 얻고 비행기 타고 뭐 소련 쪽으로 도망가다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내몽고 어디 가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로켓으로 뭐 추락을 시켰다 아니면은 연료가 떨어져서 죽었다. 식구들 같이 가다 죽었죠. 그래서 임표가 앞장을 서서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을 빨리 이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그 대장이었었는데 지도자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더라. 그래서 림표를 비판을 하고 비공, 비판할 비자, 그러니까 공자를 비판을 한다. 공자를 비판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권위를, 기득권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에서 많은 사람의 권리가 추구되더라. 이것을 비판하는 운동이 74년 4월서부터 전개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생산과 교육의 그 진행 과정이 그 반학 반공,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공부한다 이러는 학교에서 많은 돈 없는 사람도 다 학교에 가 공부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었지만은 그게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그러니까 기존 세력과 충돌이 생겼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문 연구가 부실하게 되니까 이 학자들은 그 이공계통 공부하는 사람은 실습 이 과정을 생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새로운 그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 과정에서 이 기득권과 새로운 세력의 권리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 그래 이제 학제가 그 과정에서 정착이 되는데 중국에서 그 대개 세 가지 시스템으로 중국이 되어 있어. 첫 번째가 7학년제. 초등학교를 5년, 그리고 2년 중학교 초급 과정. 그래서 7년 과정이 제일 낮은 단위. 두 번째 과정이 9년제. 9년제는 초등학교, 소학교 5년제 과정에 중등학교 하급 2년, 그리고 상급 2년 과정을 합쳐서 9년간 교육을 한다. 이거는 대개 중대도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9년제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로 결정이 됐어요. 그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큰 도시, 대도시,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큰 성도 이런 뒤에 진행되고 있는데 10년제 교육, 즉 소학교 5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5년 이렇게 10년제 학교와 학교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세 가지 학제가 중국에서 정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이 학제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문화혁명 이러면 그대로 전통 한국에서는 알려지기를 전통을 파괴하는 전통의 고유예술을 파괴하고 뭐를 파괴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거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사람이 죽고 이랬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데 이 중국의 사회주의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미국과 소련과 같은 급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견지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점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학제를
정착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그 5년, 2년, 2년, 이 제도 5년, 2년, 그 초급 과정, 그 5년, 5년, 상당 중급 과정, 그 이제 거기에 대학,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2년간 농촌에 가서, 공장에 가서 실습을 해본 그 결과를 그 대표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거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게 돼 있죠. 그래, 군대에 2년 간 사람은 인민해방군, 군대에서 추천하는 그 추천장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로 정착을 시키는 학제의 변경, 즉 쫀두의 6334 제도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그 실습과 실천을 현장 학습을 통한 교육 제도로 변형을 시킨 뒤에서 중국이 오늘날 어떤 나라와도 동등한 그 경제, 기술 이런 면에서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것은 그 문화혁명 과정에서 전에 만들어졌던 학문 제도를 제거하고 새로운 이런 학제를 정착시키는 뒤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를 매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